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이연홍님의 사진을 시작으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창가로 떨어지는 영혼의 문제. 영혼 사진 좋아요. 그죠? 창이라는 것은 외부를 보기도 하지만 내부를 보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이 무엇인가를 살피려고 그러면 눈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은 외부잖아요. 외부 세계. 그런데 내부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살필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살펴야 되죠. 자신의 정신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내부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의 창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대상이 창이었다. 아주 근사한 선택이다. 그냥 뭐 창을 그냥 여기서 창을 찍겠다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영혼이 숨쉬던 창가에라는 제목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제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 기천 홍기천님의 삶과 죽음. 왜 삶과 죽음인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제목은 정말 근사한데 왜 삶과 죽음일까요? 이게 무수히 많은 이게 비석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정했을까요? 제목을 제목과 사진의 매칭이 약간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골 선비의 열정. 아, 선비님들 많으시죠? 이 땅에. 아주 멋지시네요. 이 어르신. 그죠? 옷도. 부단히 지금 저 연세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네요. 대나무를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야, 이 글씨 참 좋은 글씨네요. 예, 제가 어릴 때 미술관에 갤러리 같은 데를 가면 부산에는 미화당 백화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제일 꼭대기층에 이제 미술 전시회가 자주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어릴 때 한 3학년 이럴 때 저희 집에서 꽤 걸어야지 1시간 정도 걸어야지 이제 미화당 백화점 시내 한복판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를 자주 나갔어요. 그 전시장을 자주 들른 거죠. 어린애가.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군자나 붓글씨 전시가 많았어요. 서양화 그림 전시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다 보면 아주 좋은 글씨를 보면 글씨가 제 머리채를 자꾸 놔주질 않는 거예요. 아예 저를 잡는다는 겁니다. 글이 나를. 그래서 그 글씨를 보면서 숨을 몰아쉬던 숨이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었는데 오늘 이 글씨도 보면서 참 훌륭한 분이 좋은 글씨를 쓰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보실까요? 박준영님의 게시물. 제목이 없다 그죠? 제목이 있으면 제가 좀 사진을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제목이 없이 그냥 사진만 덜렁 올리면 제가 이해하는데 조금 고충이 따릅니다. 이건 어디일까요? 홍콩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에 데모하고 있는 광경 뭐 이런 거를 찍으신 것 같습니다. 좀 제목과 글도 함께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BNW 시티 서울 한적한 광화문 뒷골목 대비되는 광화문 광장 그런 걸 찍으셨군요. 역시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하고 위에 글이 있었으면 한눈에 알아봤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죠? 한적한 골목과 지금 이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참 세상이 이리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념의 체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만요. 후지산의 벚꽃. 좋았어요. 보십시다. 설국. 설국. 설국의 첫 장면이 있죠. 기나긴 터널을 나오자 설국이었다. 뭐 이런 첫 장면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기억하는데 설국이라. 설국의 단면을 통해서 설국의 전체를 보여주고 싶어는 하셨는데 조금 사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진수를 보는 눈을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영건님, 김영건 또 다른 중력 세계 사람들 수영을 못 하신다 그래요 이분은. 그래서 사진 재밌어요. 자유롭게 헤엄치는 사람들은 참 아름답죠. 저도 수영을 어릴 때 못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경험이 몇 번이나 했습니다. 저는 귀엽고 저 혼자서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서 까불다가
물에 안 빠져 죽는 이상은 어지간해서는 바닷가에서나 수영장에서 열심히 한 시간 이상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했습니다. 임근호님, 상봉암, 상봉 서로 만나는 곳이다. 그죠? 외부 세계와 내재화된 세계가 만나고, 극락과 지옥이 만나고, 이 세상 자아가 비아니 만나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죠? 상봉암 서로 만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원화되어 있는, 예, 절대적, 이원화되어 있는 상대적인 세상에서 그 상대적 세상을 넘어서 절대 세상으로 간다.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과 예, 그 가르침들인데, 우리가 절대적인 세상으로 가기 전에는 당연히 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살게 되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그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뭐 그런 상대적인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또 세상을 이해하는 안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목을 통해서 안목이 필요 없는 이 지혜가 필요 없는 뗏목이 필요 없는 절대 세상으로 간다. 뭐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상봉암 그 이제 가는 도정에 있는 암자인 것 같습니다. 권영준님 시 사선에서 볼까요? 무슨 재미난 이야기로 사선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건 한국이 아닌가 봐요. 되게 드라마틱하게 사진을 찍게 있어요. 이분 사진 잘 찍어요.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그림이 되고 밸런싱이 잡히고 보는 사람에게 시각적 편안함을 주는지를 정확히 알고 찍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권영주님의 사진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정희님, 무채색의 강렬함에 대해서 촬영을 하셨네요. 아주 심플하게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말하셨습니다. 네, 무채색의 강렬함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하게 하면 그것으로서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에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보고 또 다른 독자분들이 보시면서 와 이렇게 느끼잖아요. 와 이게 바로 감동이거든요. 그럴 때그 사진은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과 그 사진의 제목 그리고 사진에 대한 글 이런 것들이 삼자가 잘 융합이 되어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예, 아마추어 작가들은 그것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만 찍어서 그것만 정확하게 하는 말하게 하는 법을 터득하시면 그걸로 중의적으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지만 세상을 또 까보면 양파처럼 다른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까보면 또 다른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고수의 경험을 하시게 돼요. 근데 우선은 하나를 제대로 지적하게 하자, 인덱싱하게 하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아이고 강아지다. 다음에 다시 이 강아지가 이 눈을 볼수 있을까? 나이가 많은가 봐요. 건강을 생각해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강아지도 피곤해요. 눈 감고 있습니다. 살아온 세상을 돌아보는 그치, 그 노인의 모습을 보는 느낌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눈이 반짝반짝하고. 강아지지만 참 인간 못지않은 표정을 가지고 있죠. 저희 집에도 강아지 키우고 있어요. 이제 강아지 혼자만 남겨두고, 물론 저희 집은 집 안에서 키우지 않고 밖에서 키우고, 추운 날은 온실에 놓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놈이 저희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집을 다 나가잖아요. 시장을 보러 간다든지 나갈 때는 아, 그 표정이 묘해요. 제가 읽을 수 있어요, 그 표정을. 또 오늘도 나 혼자 놔두고 나가는가? 나 정말 짜증난다, 정말. 막 이런 느낌. 나 어떡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 집 강아지 표정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대화되잖아요. 강아지가 오래 살면은 저희 집 강아지는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는데 데리고 나가서 쉬어라 그러면 쉬어하고 응가하자 응가하자 옳지 옳지 응가하자 그러면 또 와서 응가도 하고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거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하리양님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그죠? 맥도날드가 있는 집인가 봅니다. 연버거 맥도날드 비슷한 집인가 봐요. 근데 살고 있고 누워 자고 다친 손들
사진을 하리 양 선생님께서 찍고 계십니다. 이분은 사진을 찍어야 할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근데 목적이 분명하면요, 타겟도 분명해지거든요. 타겟이 분명해지면 보는 사람도 그 어떤 이분이 원하고 보고자 하는 것, 이분이 보고자 한 것을 창, 그렇게 창이라는 것, 여기서 창이라는 사진이거든요. 사진이라는 하리 양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 또 하나의 창이 되어서 그 창을 투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창을 투사하게 되는데 그 창이 곧 그것 자체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 사과가 찍혀 있으면 그 창, 그 사진 자체가 곧 사진은 아니면서 그 사진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진 그 자체가 피사체는 아니다. 맞죠? 피사체 아니잖아요. 피사체를 찍은 것이지 피사체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사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더듬이처럼 더듬어서 갈수 있는 거죠. 아, 그게 그 사과가 윌리엄 테일의 사과일 수도 있고 아담의 사과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로 다시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전후 과정의 사진의 등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진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사진 한 장이 아, 사과가 찍혔네. 사과 나는 저거보다 잘 찍겠다. 뭐저 사과를 저따구로 찍었어. 이렇게 되어서는 김홍이의 착한 사진을 버려라 여기 와가지고 습관적으로 좋아요 말고 나빠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습관적으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알아들으면 훌륭한 말이고 자기가 못 알아들으면 이제 나쁜 사진이 되는 거죠. 나쁜 설명이 되고. 그래서 그 설명을 듣는 것도 자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일본말이나 영어로 강의하면 못 알아듣는 분 많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언어 체계를 맞추는 훈련이 필요해요. 언어 체계라 그러는데 그것을 맞추어서 그걸 알아들으려고 하는 노력.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유명한 스피노자가 한 말입니다. 스피노자가 우리가 철학적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너의 용어와 나의 용어를 우선 정리를 하자. 예를 들어서 철학이라고 하면 너는 철학을 뭐라고 생각하니? 나는 철학을 이렇게 생각한다. 서로 그 용어의 정리부터 해야지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철학적 용어 또 인문학적 용어, 인문학적 해석 이런 데 대한 약간의 시간을 드리고 귀를 기울이시면 그 귀가 열리거든요. 그때부터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헤어지면 또 다른 만남을 위한 준비. 신태성님의 사진입니다. 사진 잘 찍어요, 이분도. 아주 정갈해요, 사진이. 신부님이 이 성당에 오셔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이제 가시는 그런 이제 장면인가 봐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신부님이 오시고 아주 얘기가 그냥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시는 신부님, 또 새로 오시는 신부님, 그죠? 성당은 신부님이 이게 돌고 도나 봐요. 저는 성당을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정말 사진 몇 장으로 확연하게 설명을 해주신 우리 심태성님의 사진. 저 얘기도 깔끔하고 사진도 깔끔하고 감사합니다. 박정호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이고 그림자가 좀더 길든지 물이 좀더 들어오든지 여기에서 여기 있는 사물과 빛, 그 다음에 바닥까지의 거리, 시각적 거리잖아요. 이게 시각적 거리, 곧 심리적 거리이기도 하거든요. 좀 멀어요. 이게 이제 물이 좀더 들어와서, 까지 들어와 있을 때 찍었었으면 그냥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냥 이어져 나갔을 텐데, 약간 단절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파노라마 아래서 아주 사진이 차분합니다. 무슨 흔적일까요? 처음에 잘 나가시다가 계속 토톨로지처럼 이어지는 게좀 안타깝긴 하네요. 박정호 선생님, 분발하십시오. 파이팅! 오준성님의 사진을 보도록 할까요? 오준성님은 이거 제가 사진을 칼라, 흑백, 칼라, 흑백 이렇게 손을 보시고 올렸었어요. 이렇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네요. 사진 연습? 사진 연습이 끝나고 자기 나름대로 한 것을 좀 올리시는 게 좋아요. 각양각색의 다양한 색을 이미지 가지고 있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가장 강렬한 하늘의 색과 빛을 사진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초보 유튜브 열심히 하다 처음 올려보는 사람입니다. 아, 처음 올리셨군요. 좀더 칼라면 칼라, 흑백이면 흑백 이렇게 해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한쪽에 거세요. 몰빵하세요. 몰빵. 아시겠죠? 몰빵하셔야지 사진이 탄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청사포는 늘 변신한다. 청사포를 또 찍으셨네. 집이 청사포에서 가까운 모양이에요. 우리 청사포에서 한잔 하셔야 되겠어요. 저도 청사포에서 집이 가까우니까. 청사포, 미포, 해운대. 뭐 저의 나와바리잖아요. 제가 거기 보안관입니다. 예, 한번 만나시면은 저와 함께 한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색깔이 다 다른. 재밌는 사진을 찍으셨네. 사진이 어둡게 찍혀놓으니까. 그리고 노이즈를 넣 일부러 섞으셨어요? 사진이 되게 그림 같아요. 독특한 자신만의 컬러를 내셨어요. 아주 기분 좋은 사진이네요. 감사합니다. 주일 인천 온도심의 그 70년대를 더듬다가 바다 열차 속으로. 70년대를 더듬어서 사진을 찍으시다가 바다 열차 속으로.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이죠. 인천에는 차이나타운 바다 열차까지 가셨군요. 이것저것 사진을 찍으시는데 차이나타운만 열심히 찍으셔도 재밌잖아요, 그죠? 차이나타운 세계의 차이나타운을 찍는 거예요. 처음에 인천 차이나타운 찍다가 차이나타운을 완성했어요. 그럼 부산의 차이나타운 또 찍고, 그다음 일본의 차이나타운 찍고, 그죠? 뉴욕의 차이나타운 찍고, 또 중국 영국 가서 영국의 차이나타운 찍고, 이렇게 전 세계 차이나타운을 찍으셔도 뭐참 훌륭한 작가로 성장하는 데는 전혀 보람 그게 있을 거예요. 보람 있는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김홍이 왜 나왔나? 김홍이 사진가 유튜브 참여 작가 그룹전 작사 백인 백작전 이거 클릭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500인 500작전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전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뭐 실력이 있어야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백인 백작전에 참여하신 분들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보다 그냥 아마추어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하셨거든요. 500인 500작전도 역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분들이 참여하십니다. 그중에서 자기가 잘 찍은 사진 한장 골라서 선물을 하거나 집에 걸어놓을 사진을 이제 프린트해서 자꾸 전시하는 거잖아요. 500명이 한 번에 전시하는 것 자체가 정말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한국 땅에서. 그렇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제가 올린 유튜브 밑에 이제 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튜브 화면 밑에 보시면 글이 있어요. 그 글에 보면,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하는 법. 그 다음에 카카오톡, 오픈 카카오톡방에 가입하는 법, 500인 전에 신청하는 법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거 보시고 함께 저희와 같이 전시회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거든요. 여기서 500인 착한 사진을 버려라 같이 공부하신 500인들의 사진가들과 함께 만나 볼 수도 있고, 또 밥도 함께 먹고 술도 한잔하고 전시도 하고 선물도 받고 서로서로 또 책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책도 한 권씩 다 소장하고 기가 막힌 행사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세요. 박광범님, 다음 날 아침 더보기 뭐라고 썼을까요? 방어선이 뚫렸다. 저기 물밑들 밀려온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다. 사방에서 총구가 나를 겨눈다. 친구들은 나를 버리고 깊은 어둠으로 숨어버렸다. 아침이 되었다. 꿈꾸셨나 봐요. 이게 이제 사진 귀신이 한번 씌는 경우가 있어요.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어릴 때 사진을 전공으로 공부할 때, 물론 이제 일본에서 꾸었던 꿈입니다만은, 꿈을 꾸면 밤마다 카메라가 고장난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사진을 잘 찍고 싶어 하는 스트레스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꿈만 꾸면 카메라를 들고 제가 사진을 찍는 꿈이에요. 근데 샷터를 쓱 누르면 샷터가 고장났어요. 이게 차카닥 이렇게 찍게 되는데, 이게 고장난 거예요. 그런 꿈을 1년도 아니고 한 2년 이상 꾼것 같아요. 매일 밤. 그쵸? 혹시 외국어로 꿈꿔보신 분 계십니까? 영어 공부나 외국어 공부하시면요, 전국에는 외국어로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두뇌는 무의식 중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자가학습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영어로 잘 말하면서, 아, 이거 영어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달아가면서 말해요. If I can't find a reasonable hotel, 이러면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를 스스로 판단해가면서 계속 밤에 영어하고 있어요. Hey man, do you find any reasonable hotel around here? 이러면 I lived here around for 25 years. 내가 여기 25년 살았어. It's very easy for me to find that kind of hotel.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게 꿈속에서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영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고.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어도 뭐, 그나 치카고니 때 또, 뭐, 야스이 호텔 아리마스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 소리하네. 마다시, 그노 치카고니 한 3년 치카고 쓴데마스카라네? 소리구나요. 뭐, 돈 내고 나야 되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호텔, 영어로 이제, 일본어로 꿈을 꾸는 거죠. 호텔도 못 자고, 집도 못 자고, 그런 꿈을 밤마다 꾸는 거예요.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토샵으로 사진을 다루는, 그리고 대상을 찾아가는, 자기만의 대상을 찾아가는, 뭔가 발걸음이 시작된 것 같은, 이게 기대감이 드는 그런 거예요. 이거 그냥 밋밋하게 찍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을 포토샵으로 후보정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진짜 본게 뭐야. 그래서 본 것을 구현해내는 과정이거든요. 본 것을 재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본 것을 구현하는 거예요. 예? 아, 뭔가 이제 슬슬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박광범 선생님 기대가 됩니다. 예? 발품 많이 파셔야 되겠어요. 발품 팔면요 살도 빠지고요 건강에도 좋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셔서 좀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신만의 독특한 사진의 세계로 가시기 바랍니다. 정호박님, 예전과 다른 롱비치에서의 하루. 롱비치. 아, 예. 예사롭지 않죠. 이분 사진은 대단히 구성적이고, 그런 거를 부지런히 잘 찍고 계십니다. 독특한 사진 시각을 견지하고 계세요. 야, 착한 사진은 버리라. 구독자가 드디어 만 명이 넘었습니다. 8,000명부터 만 명을 오는데 한 4개월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7개월 차거든요. 7개월 차에 만 명을 넘어갔는데 8,000명까지는 이제 회원 저기 같이 참여해 주시는 구독자분이 진짜 잘 많이 늘었어요. 근데 8,000명부터는 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아마 유튜브에서 바깥으로 노출하는 횟수가 엄청나게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제 경험상. 특별한 자료가 있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다가 만 명쯤 되니까 요새 이제 다시 유튜브에서 외부 일반 구독자들에게 이제 노출을 시켜주는 모양이에요. 100명 정도씩 늘어가는 게, 100명 가까이 뭐 50명, 30명 이렇게 늘어가는 게 눈에 보여요. 8,000명에서 만 명, 하루에 한 명씩 늘어요. 한 명씩. 어떻게 그 통제하지 않고 늘수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한 명씩 꼬박꼬박 늘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떤 날한 분도 안 늘어요. 자, 제가 맛있는 커피를 끓여서 마셔가면서 여러분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 사진. 반비태 선생님 골목 사진은 또 멋있는 사진이 또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기 번스님, 이슬 그냥 좋은 놈. 이슬, 자세히 보면 이쁘다. 오래 보아야 자세히 보면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면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네가 그렇다. 하는 시 구절 같네요. 예, 그죠? 예, 멋있는 사진. 이슬 한 장에 끝내지 마시고, 이슬을 좀더 파보세요. 판다는 게참 중요하거든요. 그럼 실력도 늘잖아요. 사진 찍는 실력도 늘고, 포커싱 하는 실력도 늘고, 예? 손떨방도 스스로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가 좋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작가 만남 하기로 했는데, 대전에서.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예. 순연되었습니다. 전시 중에 코로나가 잡히지 않으면 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착한 사진, 경주 월연교. 아, 월연교 사진 찍어내니까 근사하네요. 아이고, 이게 하늘이 멋있게 떨어질 시간 타이밍인데 하늘이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하늘이 정말 푸른빛으로 기가 막히게 떨어질 타이밍 같은데, 하늘이 조금 색깔이 좀 탁하다, 그죠? 탁한 느낌. 아, 이분 바쁘게 찍으셨어요. 이거 바쁘게 안 찍으면 하늘 색깔을 못 잡으시니까 보세요. 하늘이 아직도 파랗게 남아 있잖아요. 저기 시커멓게 되고 난 뒤에 찍는 분들이 계세요. 완전 시커멓게 되고 난 뒤에. 근데 시간이 해가지고 30분 넘어가면 하늘이 시커머지거든요. 그러니까 15분 그 사이에 해주고 15분에 30분이 되기 그 사이에 바쁘게 찍으셔야지. 예, 저 푸른 하늘, 아주 기가 막히게 푸른 색깔의 하늘을 잡아 놓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사진을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고 찍으시고, 또, 이거 미리 낮에 헌팅 하셨나 봐요. 여기서 찍으면 어떤 그림이 되겠어. 이렇게 한 정왕부님의 멋진 사진 잘 보았습니다. 아, 야, 우리 박정호 선생님은 참 부지런하세요. 기가
기가 막힌 사진들을 부지런히 찍으시고 올리시고 은퇴하셨나요? 예? 이거는 뭐예요? 이게 프린트 한 거, 이게 왜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프린트 하신 건가? 아니, 프린트 하신 거 스캔 받으셨나요? 사진이 좋아요, 이분 사진. 무엇을 찍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고 찍는 거예요. 다른 분 사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지겠습니다. 그동안 못본 분들 다 보기 위해서 안점수님 바위 위에서 본, 그 단단한 돌과 두루에 있는 낙엽 뭐 이런 거 비교되죠. 상호 저는 비교는 대치적이고 대비적이기 때문에 보면 알수 있죠. 빛을 좀 감게 읽으시면서 찍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냥 바위만 아니고 바위 위에 떨어지는 빛에 따라서 뭐 빛이 받은 부분과 그림자가 생긴 부분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대단히 구성적으로 찍어야 돼요. 구도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그 데칼코마니 같은 그 아름다움 있잖아요. 바위가 가지고 있는 굳건한 거, 아름다움, 강건한 거, 아름다움 이런 것을 잘 대비하는 쪽을 찾아서 찍으셔야 될것 같아요. 주일김님, 아파트 무너진다. 아파트를 공사하는 공사하는 사진인가 봐요. 이게 이제 포크레인이 올라와서 다 아파트를 없애는 그런 장면인가 본데. 와, 저기 포크레인을 어떻게 올리나요? 헬리콥터를 올리나요? 무시무시하네요. 참 인간들이라는 게. 이런 것의 사진을 멀리서 찍으셨군요. 예, 밤미터 선생님 골목은 밤미터 선생님의 골목은 오늘 한 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빛을 읽으면서 찍잖아요. 빛을 읽으면서. 이 밋밋하게 빛이 없고 그림자가 없으면 이게 밋밋해지거든요. 그죠? 이런데 이제 빛과 그림자를 잘 활용하셔서 그림자를 가지고 조형을 만들어 가면서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 안목, 이게 밤미터 선생님께는 참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천님, 성천님이십니까? 겨울바다의 바바리 코트. 오, 예. 겨울바다를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셨네요. 군중 속의 고독. 뭐 누구나 고독하죠. 인간이 고독하지 않으면요. 그 인간은요, 삶의 참이라고 하는 것에 가다보지 못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내가 아니고 나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별들의 먼지인 것을 알게 되면, 이제 군중 속의 고독에서 스스로 그 고독을 헤쳐나오게 되죠. 다 같이 우리가 별들의 먼지들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별지들의 먼지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먼지들이 모여서 우리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로 바뀌고 드디어 우리가 생각하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정창기 우리 일본 선배님 되시는데 같이 공부한 학교에 이 센파이는 왜 이렇게 난해한 사진을 올리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우리 선배님 아무것도 아닌 듯한 사진을 이렇게 열심히 찍어 올리고 계시는군요. 저를 지금 요새 어디 계세요? 프랑스입니까? 아니면 이게 다른 나라에 계신 알제리에 계십니까? 알제리야? 조용한 산사 장기철님이 찍으신 조용한 산사. 아이고 아주 산사를 조용하게 찍으셨어요. 아늑함, 고적함 이런 게 느껴진다 그죠? 아이고 이 강아지 보세요. 에이구 여러분들 신발로. 아 이거 아침 느낌 좋아요. 절의 느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절, 어떤 암자 이거를 표현하는 거죠. 그죠? 화면이 화각이 이제 이분은 지금 위에서 찍었잖아요. 밑에서 찍고. 같은 높이에서 찍고,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섞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 잘 섞으셨어요. 위에서 찍고, 아래에서 찍고, 클로즈업에서 찍고, 와이드로 찍고. 그런 걸잘 섞으면요, 사진이 되게 볼만해져요. 보는 즐거움이 생기죠. 또 밋밋하게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렌즈로 찍으면 그 느낌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똑같은 렌즈를 가져갔는데 어떡하니? 그럼 다가갔다가 뒤로 왔다가 이러면서 찍으셔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장기철님의 사진은 대단히 훌륭한 사진을 찍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정희님, 아까 임정희님의 사진
어우, 야, 심플해요. 아, 이분은 단호한 데가 있어요. 사진이 심플해요. 단호해요. 그러고. 이야, 아니, 임정희님, 오, 특별하시네요. 사진이. 아, 자기 나름대로의 화각에 대한 강단 같은 게 있으세요. 이분은 열심히 하시면, 예, 자기만의 독특한 사진을 표현하시는데 별 어려움 없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의 말, 너무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제 이야기는 여러분이 사진을 하시는데 어드바이스 용입니다. 제가 사진의 신도 아니거니와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그것보다 낫지 않겠니? 이런 것이지. 제가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해서 그 사진의 완성도가 현격히 높아진다, 뭐 이런 보장은 없죠. 지금도 하시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잘 알아들으셔서 시도해 보시고 좋으면 그걸로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전혀 시도 안 해보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런 분들은 변화가 없죠. 변화라는 것은 시도해 보는 거거든요.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리면 그 시도해 보시고 그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 그걸로 이제 가시는 거죠. 근데 했는데 더 별별로 없다. 그럼 빨리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어드바이스가 자신의 사진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때 받아들이는 거지, 대나게나 그냥 받아들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은 보다 좋은 사진으로 갈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 사진은 자기 강단이 있어요. 자기 강단이 분명히 있는 사진이에요. 임정희님, 파이팅 하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임정희님 또 나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아주 고즈넉한 사진을 찍을 때는 또 고즈넉하게 찍으시네요. 특히 아마추어들이 좋아하는, 그죠? 두장 사진을 엎어놓은 듯한 상하 관계의 사진들을 잘 찍으세요. 아, 요렇게 찍으면 좋죠. 이게 덩어리가 말이죠. 지금 좀 작잖아요. 이 정도 찍으려고 그러면 자리를 잘 활용하셔서 덩어리가 이만큼 커지면서 또 아까 보여주셨던 전장에 보여주셨던 요 느낌을 같이 넣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 안목들을 조금 더 트라이 하시고 개선하시면 본인만의 사진이 될것 같아요. 사진을 되게 수모카처럼 찍으시네요. 강단이 있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사라경님, 초보 사진놀이. 아, 겸손하게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사진을 찍고 계시는 사라경님. 참 게으르게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조금 삼각대 놓고 찍으시지 그랬어요. 어차피 이렇게 찍으실 것 같으면. 삼각대를 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진 영화 스모킹이라는 영화였나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카메라를 세팅해 놓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샷다를 누르든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철학적 의미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창 밖에 여러분의 창에다가 창 밖을 통해서 지나가는 무언가를 찍고 싶으면 카메라 세팅을 똑같은 포맷으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포맷으로 만들어 놓고 일정한 시간마다 사진 찍히게 세팅할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세팅하는 법을 세팅하게 해서 하루에 한 장씩 꼬박꼬박 찍어서 1년 365일을 사진을 만들어 놓으면요. 철학적인 의미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죠? 거기에 대한 탐구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진이 대단히 재미있을 수 있어요. 또 볼까요? EOS, 캐논 790, 35mm 빌린 빈티지 카메라를 볼까요? 옛날 카메라, 캐논 카메라. 플라스틱 소리 나는 카메라가 캐논 카메라죠. 캐논 카메라 셔터 소리, 플라스틱 소리 나잖아요. 팍, 저도 캐논을 쓴 적이 딱 있습니다. 딱한번 썼어요. 예, 니콘, 저기 뭐야. 인도 촬영 갈 때, 이때 EOS 1인가가 처음 출시됐을 때예요. 그때 2기가짜리인가 메모리 카드가요. 99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서 2기가짜리 메모리 카드 두 개를 그걸 생산하는 회사에 가서 판매하는 용산에 어디 가서 빌려가지고 그것과 EOS 1을 들고 인도로 가서 법정 스님의 인도 기행에 들어갈 사진을 제가 찍었었거든요. 샷터 소리가 퍽퍽거려서 좀 경쾌하지 않아요? 캐논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캐논이 주고 있는 독특한 디자인. 그죠? 참 카메라도 역사가 있고 사람의 얼굴을 보는 느낌이네요.
이명승님, 네, 사람으로 세상에 와서 그림을 그리다 세상을 떠난 화가의 마지막 유족들이 원해서 전시를 하셨다는데, 술사 먹고 울었단다. 그림이 팔려서. 저도 제 사진에 제일 처음에 사주신 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전시하면 가서 술 사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작가에게 그림이나 작가의 작품을 사주십시오. 작품이 싸면 사줄 수 있잖아요. 뭐, 형편에 맞춰서 자기가 뭐 10만 원 정도 낼수 있으면 10만 원짜리를 사주든지, 30만 원낼수 있으면 30만 원짜리를 꼭 사주십시오. 그 돈으로 그 친구한테 힘이 되라고 술 사주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그 친구 그술 먹고 기분 나빠요. 그 친구한테 3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반드시 그 30만 원한테 술을 삽니다. 내가 사나 그 친구가 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사면은 그 친구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술살 기회를. 자, 30만 원 줄게. 근데 이 작품 내가 산다. 그럼 친구는 작품도 팔고 자기가 술도 사고 1타 2피를 친구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술값 내고 그림도 한점못 받아오고 그렇잖아요. 술만 사주고 욕 먹고 그죠? 작가에게는 술 사주지 마시고 작품 사주십시오. 예, 우리 또 500인 500인전 할때 자기한테 와서 자기 작품 사주는 사람 평생 잊지 못합니다. 자기가 인정받은 거잖아요. 신년 감사 헌금. 해피 뉴 이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렇구나. 화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원택님의 사진을 지난 한번 본것 같고 이따 본것 같고요. 마을 산책 한번 볼까요? 마을 산책. 길옆을 다니. 아, 배추가 꽁꽁 얼어 있는 배추. 간택받지 못한 배추로 그냥. 아, 사진 좋네요. 네, 좋습니다. 마을 산책. 그죠? 사진 좋아요. 무슨 무슨 동네. 뭐 마을 산책 좋습니다. 우영님. 우 이거 뭐라고 읽나요? 장우. 모르겠습니다. It's very difficult to read in English name. 샤라 경님. 가을 속 처치들을 아 처치 가을 속 교회라 그러시면 되실 텐데 저, 이분 저 뉴욕에 살아요. She lives in New York.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아니고 처치 이렇게 쓴다. 처치가 아니고 처치. 이야 가을 속 교회 참.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예요. 전 세계 자원의 반은 미국에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미국 반성해야 됩니다. 미국이 훌륭한 나라이긴 하지만 반성할 것도 많아요. 저는 어릴 때 미군 부대 옆에 살았어요. 하이에리아라고. 그까지 가려면 한 1시간 정도 걸어갔어야 됐어요. 제가 살던 어린 동네에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한국이 밤이면 미국은 낮이고 미국이 밤이면 한국은 미국이 낮으면 한국은 밤이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걸어서 갔어요. 어릴 때 유치원도 가기 전에 한 5살이나 이럴 때 하이에리아 부대 앞을 간 겁니다. 하이에리아 부대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한국도 밤이면 거기도 밤이거든. 한국도 낮으면 거기도 낮인 거야. 아침 새벽에 갔거든. 밥 얻어먹자 말자 새벽에 혼자 걸어서 1시간을 걸어서 그 하이에리아 부대 뒷문에 간 거예요. 갔더니 아니 낮 아침이 되니까 거기도 똑같이 아침이고 점심 되니까 똑같이 점심이고 저녁이 되니까 저녁 똑같이 저녁인 거예요. 하이에리아 부대가.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그 앞에 기다리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밤이면 미국이 낮이라는데 한국이 낮이면 미국이 밤이라는데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걸 똑같은 낮이고 똑같은 밤인 걸 보고 어머니한테 대한 실망감으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애가 잃어버렸잖아요. 하루 종일. 아가 반갑다는 뜻에서 애를 또 때리잖아요. 또 옛날 어머니들. 이놈의 새끼. 아니 그래서 엄마한테 쏘은 것도 분한데 거기까지 맞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래서 어린 때 푹푹 도망다니면서 도망가면서 엄마 거짓말쟁이 엄마 거짓말쟁이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청춘방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왜 엄마 보고 거짓말쟁이나 저놈이 말씨가 했는지 모르시겠죠. 그 책이 한 40년 후에 책으로 묶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책을 읽으시면서 그 비밀을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 반미대 선생님의 골목. 그림자, 그죠? 빛과 그림자를 절묘하게 읽으시면서
앞에 있는 근경, 그죠? 근경의 레이어와 중경의 레이어가 저기 멀리 있는 바다의 원경의 레이어를 겹겹이 쌓아서 읽을 거리를 많게 만드시잖아요. 구도적으로도, 구성적으로도 퍼펙트 하시면서, 이게 중간도 아니잖아요. 한쪽으로 약간 몰아놓으셨죠? 이분이 이제 건축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금 비율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위에서 찍으셨죠, 또? 그죠? 밑에서 위로 찍으셨죠? 그러면서 빛이 들어오고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여실히 읽어가면서 찍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내시잖아요. 이분이 나이가 70 중반이세요. 곧80 되실 분이세요. 그래도 걸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걸으면요. 사진은 분명히 좋은 사진 찍게 됩니다. 앉아서 사진에 대한 담론을 하지 마시고, 셔터를 누르십시오. 혼자 다니시면서. 또, 뭐, 사진지로 가면 꼭 둘이 가잖아요. 남녀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재명이 사진 안 찍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다니는 애기들. 아이고, 아빠랑 그런 거죠. 아이고, 귀엽다. 저도 딸과 아들이 있는데, 그런 거 기억할는지 모르죠. 제가 아이들 어릴 때 얼마나 내가 좋아서 업어주고, 제가 애기들 없는 거 좋아합니다. 혹시 EBS에서 제가 나오는, 저 볼리비아, 뭐 이런 데, 또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 애기를 보면 제가 아나요. 방송 중에 애기가 하고 같이 나오는 장면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놈들이. 안아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뭐 이러죠, 그죠? 사진도 찍어주고. 아이고. 주일님, 도시의 고독. 아, 석장 올리셨네요. 주일 선생님, 김주일 선생님 사진을 기본 넉장 올려주십시오. 이게 이제 이 집의 원칙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에 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래 이제 석장 올리면 뭐한 번, 한번 정도야 괜찮지만 다른 분들도 석장 올리고 두장 올리고 한장 올리고 해서 원칙이 깨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시지 마시고 그냥 넉장을 기본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사포 17 주일 김님, 청사포 참 열심히 찍으시네요. 그죠? 청사포 일주일 하는 것을 순서대로 찍고 있다. 예, 감사합니다. 박진영이 오마주가 된 사진을 떠올려 봤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장소에 올린 게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이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모르는데 일본입니까? 내 심상에 구두를 박아 돌리면 다 내내 생각을 담을 것이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사진이 좋네요. 일본은 아닌 것 같아요.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 일본 담배 세븐일레븐의 광고 사진에 나왔던 일본 그 BA의 사진. 그게 이제 마에다 신조인가? 마에다 신조의 사진입니까? 막 그런 분들의 사진이 등장하죠. 우리 한국에도 그런 멋있는 풍경 사진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신스 인트라켄 전철에서 아, 우리 선배님은 또 이렇게 팔자 저렇게 돌아다니는 사진만 맨날 이렇게 올리시네요. 저도 인트라켄을 간 지가 80년, 90년쯤 되니까, 90년, 2000년, 2010년, 20, 아이고, 벌써 30년 됐네요. 눈 깜짝할 사이에 청춘의 시간이 지나가서. 참나. 네, 인트라켄에 가면 물이 푸르죠? 저거는 뭐예요? 융프라우 아닙니까? 마테호론? 예, 역시. 후배, 멀리 있는 한국에 있는 후배에게 반은 자랑질이고 반은 또 이렇게 사진놀이 하고 계시네요. 김형님, 김형 맞습니다. 형. 이분은 제가 하는 거를 좀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좋건데요. 제가 외국 나가면 애들이 나한테 이름 물어보잖아요. 이름 물어보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해요. What's your name? 이러면 큰. 그죠? 이름 뭐냐 물어보면 이제 애들이 이제 뭐 이제 형님 이렇게 내가 형님이라 가르쳐요. 형님 내가. 그럼 제 이름 풀네임 부를 때는 큰형님, 큰형님 이렇게 불러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되게 웃거든요. 되게 웃어요. 그런 이제 놀이를 즐기죠. 제가 지나가면 큰형님, 큰형님 외국 애들이 그래요. 큰형님, 큰형님, 헤이, 큰형님 이렇게. 아, 이 사람 재밌어요. 이거 누구예요? 김형님이라면 형님 되잖아요, 이분. 아, 이분 정말 다저 따라하기 귀엽기. 응? 아, 사진 좋아요. 사진 좋아요, 사진 좋아요, 사진 좋아요, 사진 좋아요. 자기만의 사진이에요. 이분 열심히 하세요. 근데
김형 씨라고 할게요. 내가 이거 형님 부르고 싫으니까 김형 씨는 이거 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자기 사진 열심히 하세요. 이게 이제 이, 그 이게 정사각형 뽀맷은 아닌 것 같아요. 정사각형 뽀맷이 아니고 자른 거죠. 정사각형으로 답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예, 답 달아 주세요. 정사각형 뽀맷입니까? 아니면 잘랐으면 자르지 마세요. 뽀맷을 정사각형 짜리를 뽀맷을 두고 다니면서 촬영하십시오. 필름이면 필름 이렇게 촬영하셔서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하십시오. 이 사람 괜찮아요. 김영 씨 사진 아주 좋습니다. 아, 퇴근길 제목 퇴근길 하지 마시고 뭔가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퇴근을 해석해 보십시오. 퇴근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퇴근길에 내가 퇴근하면서 찍었다 해서 퇴근길 사진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좀, 아, 이게 재밌어요. 아, 사진 재밌어요. 임기련. 그 바다를 보다. 그 바다를 보다. 이분 사진도 사진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좋네요. 삐딱하게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하세요. 요 정도 참 괜찮아요. 좋고요.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삐딱한 정도가. 차라리 하늘을 조금 여기, 이게 이만큼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삐딱해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삐딱한 것 같거든요. 뭐 사진이 나쁘다 이건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까지 과하게 삐딱하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진 좋아요, 이분. 임기련님, 예, 독특한 안목이 있으세요. 자기만의 안목으로 그 바다를 보다. 그 바다를 보다. 예, 제목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기 번스, 예상치 않았던 안개를 만나. 이거는 이제 일어난 사태에 대한 얘기들이 보통 제목이잖아요. 그죠? 막, 어쩔 수 없죠. 안개가 맨날 끼는 거 아니니까. 예상치 않게 안개를 만나서 나 열심히 사진 찍어서 뭐 이렇게 얘기가 풀어질 것 같습니다. 크으, 이 보십시오. 밤이 됐으니 또 사진 나왔어요. 이게 조금 더 그림자가 밑으로 처졌으면 좋겠는데,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오륙도입니까? 까치 섬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고 안 들어오는 곳을 정확하게 펴시고 사진을 찍으시는 우리 반미대스님 대단하세요. 이거 볼까요? 순윤 송유산 법주사 부석사 이거 찍었어요. 참 부처님 참 저런 고난의 시대를 겪으셔서 결국 전 인류의 스승님이 되시는 거죠. 스승이 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할까요? 제가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촬영도 못하고 지금 집에서 덕분에 물도 많이 마시고 쉬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을 페이스북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저는 나름대로 행복합니다. 이런 많은 사진을 올려주시고 특히 사진을 올리자마자 좋아요 말고 나빠요 눌리시는 분들 그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또 이상한 말 쓰고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뭐 자기 혼자 찍 내뱉고 하는 말 생각 없이 찍 내뱉고 하는 그런 분들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